더욱이 잠수 전문 요원들이 도착한 건 사고 발생 반나절이 지난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필요한 지원 장비가 도착하지 않아 요원들은 선박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또다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자원이 순식간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처음 몇 시간을 그래가지고 그냥 놓쳐버렸어요. 우왕좌왕 하다가요. 정부 관계 당국들의 대처 또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9시 10분에 해경은 구조본부를, 40분에 해양수산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45분에 안전행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대책본부 세 곳이 잇따라 꾸려졌지만 이들을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는 없었고 정부 조직 사이의 내용 공유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1시 반 구조인원 숫자를 잘못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생존자는 368명이 구조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용되는 인력을 총투입을 해서 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주체가 민간하고 군 해경 여러 주체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난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총리가 중심이 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하루 동안 대책본부가 세 번이나 바뀐 겁니다. 그 장관이 전문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오는 것만 대국민 어떻게 말하면 뭐 대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 별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 현장에 맞는 그러한 이제 전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관료적인 이거 규제에 대한 법률에 있는 시스템이지 실제로 작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힘이 어디 있냐면 현장 이 지휘자한테 이 결정권을 다 주거든요. 제일 잘 알잖아.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또 해경과 해군 등이 각각 위기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각각의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를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따로 정보 공유 시스템은 없습니다. 단지... 예. 단지 뭐가 있냐면 네. 지금 개별적 공유 시스템에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정부가 드디어 민간 구조대의 현장 투입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절차가 까다로워 보입니다. 할 수 없어 지금 일대일 가족으로 해서 했으니까 할 수 없다. 지금 가서 지시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아 지시 받지 않죠. 여기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이번엔 해경 배에 장비를 실으려고 하자 웬일인지 가로막습니다. 아, 장비 실으면 안 됩니다.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경계 안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저희가.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간신히 필요한 장비를 해경 구조선에 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 20일 취재진도 해경의 허가를 얻어 민간 구조대와 함께 사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해경과 민간 잠수사들의 민관 합동 수색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런데 민간 잠수사들을 태운 배가 곧장 수색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주변을 겉돌기만 합니다. 배가 그냥 돌기만 하네요. 어디 또 작업 타임 지나가면 이제 간단한데 작업할 수 없는 시간. 취재진의 눈에 비친 민관 협력 시스템은 원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 뼈도 아파서
안카줄을 유도줄을 떼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유도줄 작업을 지금 도로가 세버렸어요. 시야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참여해보니까 그 작업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누가 또 그거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